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인들을 만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마르크 루터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방진복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윤석열 대통령.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기업 ASML 클린룸을 찾은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동행했습니다. ASML은 외국 정상 최초로 윤 대통령에게 클린룸을 열어줬습니다.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노광장비 생산 과정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기업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상 첫 단추는 세 건의 양해각서 체결이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ASML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국내에 건설합니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노광장비의 수소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나라 정부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만들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은 현지 시간 13일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양국 간의 공동 성명에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반도체 동맹이라는 용어를 직접 기입해 넣었습니다. 반도체 동맹 구축에 따라 두 나라는 반도체 정책 조율을 위한 대화체를 신설합니다. 또 경제와 안보 등 양자 협의체도 만들어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